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주의 거래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 돌고 돌았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시장은 나란히 2.5%의 상승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렇게까지 급등을 했는데 역사적인 급등이 있었는데 뭔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월요일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힌트를 찾으면서 또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6시간 30분을 알차게 활용해 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조정받았습니다. 사실 미증시도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S&P는 8거래일, 나스닥은 자그마치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2021년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를 펼쳐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랠리가 간밤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나란히 조정받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8원의 발언 영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매파적인 색채를 띠면서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65% 하락이고요. S&P 500지수 0.81%, 나스닥 지수는 거의 1% 가깝게 밀렸습니다. 0.94%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채 금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30년물 같은 경우는 16bp 급등을 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14bp나 올라서 4.6% 초반대로 재차 올라섰습니다. 참고로 어제 4.5%대였습니다. 여기에서 4.6%대로 10년물 기준으로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이 밖에 이제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확실히 실적 발표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특징적으로 몇 가지 종목군들 보자면은 디즈니는 실적 좋았습니다.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 앞서서 이 워너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가 부진한 실적에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이 디즈니가 상승 반전하면서 파라마운트도 간밤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콘텐츠주들 전반적으로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버진갤럭틱도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이 회사죠. 거의 주가가 20% 가까운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안 좋았던 회사도 있습니다. 테슬라 5%가량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하나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국내에도 테마주가 있듯이 미증시에서도 관련주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업체 10%나 급등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함께 묶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장은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도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서 더욱더 간밤 미증시는 크게 반응을 한 겁니다. IMF에서 주최한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패널 토론자로 이 파월 의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라고 운을 뗐고요. 따라서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하는 거 방 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우려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은 어떨까요? 다소 좀 미온적이고 중립적인 발언들이 근래 들어선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탄 굴스비 이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앞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지 않도록 장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이 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기물의 동향을 좀 지켜보자, 체크하자 이 정도의 멘트였고요. 장기물의 오버슈팅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10년물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예의주시하자 경계성 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장기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10년물, 30년물 크게 출렁거리지만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지는 말자라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캐슬린 오넬, 파에즈,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임시 총재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임시 총재의 멘트를 보면 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라면서 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멘트가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말의 무게가 무거운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간밤에 다소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냈다는 점 오늘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이어진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상화폐 시장 소식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굉장합니다.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테슬라 시총보다도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36,500달러 선 기록이 됐는데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꾸준히 지금 원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4,800만 원 정도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 근처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간밤에 장중한 때는 3만 7천 달러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만 8천 달러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 3만 7천 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5월 이후,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니까요. 1년 6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비트코인 또 반등 움직임 가파르게 근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오는 17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현재는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두고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감으로 인해 수급적으로 스퀴즈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17일까지 승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 어제도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우상향 패턴이 뚜렷하죠.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은 근래는 위지트입니다. 거의 25%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4에서 10% 정도 동반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이어서 국내로 시선을 옮겨보시죠. 국내에서는 최근에 좋지 못한 소식, 감염병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과거의 일부터 좀 되짚어보자면요. 럼피스킨이라고 해서 또 소와 관련된 가축 감염병이 한창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빈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행병 때문에 확실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이제 비상이 걸린 쪽은 아동 감염병입니다. 성인보다 아동들이 취약한 감염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이 부분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국내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쯤에 9살짜리 남자아이가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 왔었는데요. 하지만 한 열흘 가깝게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도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이 폐렴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에도 중복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폐렴증으로 입원을 했다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바이러스에도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병과 관련해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트로도 우상향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만 보실 건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백일해라는 다소 좀 낯선 이름인데 100일 동안에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백일해 같은 경우도 전수 감시 결과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꾸준히 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서둘러서 백일해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는 있는데 이미 노출된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천식입니다. 이 소화용 천식약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네요. 장기 품절 대란을 겪었던 이 부대소니드 성분의 소화 천식약 가격이 곧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씩 관련된 종목군을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이코플라즈마입니다. 많이 보던 종목이실 텐데요. 일단 약 쪽으로는 국제약품하고 위더스제약, 광동제약이 있고요. 메디아나나 메가ICS는 아무래도 호흡기 질병이니만큼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묶여서 움직입니다. 어제 주가에 비해 엇갈렸고요. 다음 두 번째 으로는 백일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일해 백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약을 만드는 업체들인데요. 역시나 국제약품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메트릭스 차백신 연구소도 함께 테마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식약을 실제로 가격 인상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죠. 관련주 보겠습니다. 대원제약 있고요. 대한약품과 동아약품, 부광약품 기존의 이 중소형 제약주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모로 또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또 생활위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중입자 치료 관련 소식인데요. 앞서 시장에서 한 차례 주목한 바가 있고 또 강하게 테마주의 열풍이 불기도 했던 중입자 치료 이와 관련된 또 매체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제11차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라는 거에 개최가 됐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익재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장이 연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꿈의 치료법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발전시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난치성 암 정복을 돕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중입자 치료 관련된 테마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하게 그 풍풍이 불 수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종목 사이즈가 작은데요. 모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어제는 다소 좀 크게 밀렸네요. 다워시스나 우정바이오, 일진파워, 비트로테크 등의 종목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